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일주에서 간헐지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워가 센 자기 색깔이 강한 세 개의 간헐지동을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간헐지동과 이 세 개의 간헐지동은 분명히 다르다.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간헐지동. 간헐지동이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간과 같을려 같다 지지가 같다 이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간헐지동. 예를 들면 갑인 을묘 정사 예를 들면 경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다 정사 을묘 이렇게. 근데 이 간헐지동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갑인과 을묘 얘네들은 급이 다릅니다. 근데 이 세 간헐지동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 세 개만큼은 정확히 좀 아시라. 이 간헐지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과 직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참고하면 좋은 건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 개가 있다. 을묘가 있다. 을묘. 을묘. 그 다음에 신유가 있습니다. 신유. 임자가 있다. 임자. 이 간헐지동이 많은데 이 세 개가 일주가 을묘, 신유, 임자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첫째 결혼과 직업에 대해서 좀 참고해 보시라. 이런 부분을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간헐지동 이게 인 속에 있는 것은 인이나 사 속에 이렇게 경신은 예를 들면 이 인속 지장간에는 무병갑 병화가 식신이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어요. 나무 휘듯이 휜다는 것이죠. 정사에도 예전에 얘기한 무경병 다른 오행이 있습니다. 신속에도 무 무임경 다른 오행들이 이 안에 임 이렇게 식신상관 자체가 식상이 있어서 유연성 있게 흘러가는데 얘네들은 지지에 그대로 암장 숨어있는 것이 똑같은 천간과 같은 수의 기운이다. 임과 계다는 거죠. 같은 거예요. 같은 것밖에 없다는 거죠. 경신, 을묘. 그러니까 이 일간 자체가 일간 자체가 유연성이 없다. 어느 부분에서 결혼 배우자 부분에서는 유연성이 없다. 융통성이 약하다.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결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어느 일주보다도 약하다. 그 부분이 좀 타 일주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사방을 둘러보아도 유연성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간헐지동도 이렇게 있으면 유연성 있게 흘러가는데 이런 을미, 신유, 임자 같은 경우는 모 아니면 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막히면 거기에서 끝장이다. 막히면 어떻게 새롭게 풀어나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일주니까. 배우자 자리에 같은 오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오행을 갖고 있으면 이 을목에서 배우자한테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기운의 사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 자리. 그러니까 내 처자리에 처가 앉아 있어야 하는데 웬 불안당 같은 놈이 있다는 거죠. 불안당 같은 또 다른 놈이 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처가 앉아 있을 자리에 다른 논팽이가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나와 똑같은 남자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뭐냐고 아내 입장에서는 누구 헷갈린다는 거죠. 누구를 맞이해서 살이할지.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있으면
아내들이 만약에 이런 일주가 여성이라면 남편 또 남자라면 아내와 남편이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남자다. 그러면 아내는 예를 들면 토겠죠. 토. 토가 아내인데 여기에서 이거하고 이 둘 명하고 결혼을 두 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태생은 뭐냐? 결혼을 두 번 하거나 아니면 아내가 밖에서 겉돌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왜? 내가 나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있고 근데 왜 겉도냐? 을묘란 자체는 워낙 강한 기운을 갖고 있어요. 이때는 을목이 화초가 아니라 칠렁쿨에 큰다는 넝쿨입니다. 아니면 굉장히 굳어져 있는 굵은 나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적당한 토가 들어와서 이 안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오히려 이 거대한 나무에 의해서 토가 목다 토붕이라 합니다. 목이 크니까 토가 붕괴된다 이 말이지. 목다 토붕.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만약에 여자 사주라면 경금 자체가 금 자체가 금이 남편을 상징을 해주는데 이 금이 워낙 나무가 단단하고 크니까 얘가 오히려 쫄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뭐냐 큰 측면꿀 같은데 면도칼이 됐다는 거죠. 면도칼이 되니까 얘가 오히려 얘한테 부러진다. 그래서 목다 금결이 됩니다. 결 자체가 금이 얘들이 결이 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얘가 오히려 우리가 산에 가보면 바위도 나무들이 쪼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랍니다. 이 현상이 나무가 오히려 금을 쪼개고 있다. 바위를 쪼개고 간다 이 말이죠. 그 자체가 힘들다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유도 똑같고 임자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주가 만약에 똑같은 글자가 연지 월지 똑같이 이렇게 있을 때 을묘 이렇게 있을 경우 만약에 유가 이렇게 있을 경우 자가 이렇게 있을 경우 이럴 때는 굉장히 그 파워가 셉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결혼에 반드시 결혼 전에 이미 결혼 전에 큰 이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아픔을 겪든지 혹은 그냥 홀로 계속 누구 한 명 사귀지 못하고 계속 홀로 가슴앓이하고 살든지 짝사랑만 하고 살든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글자인데 시에 있게 된다면 시에 있게 된다면 이것은 결혼 이후에 삶입니다. 결혼 이후에 서른 이후에 부부가 조금 분리된다. 그러면 생일, 사별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결혼 이후, 얘는 결혼 전에 아픔을 겪거나 혹은 여하튼 홀로 예를 들면 굉장히 가슴만 하고 홀로 살든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인데도 하나가 있으면 더욱더 파워가 세는데 얘가 월지에 있느냐 시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시지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왜? 시는 중년과 말년을 상징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 이후의 삶을 얘가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태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혼을 그래도 결혼을 해야 한다면 일단 을묘 신유 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전업주부가 돼서는 안 된다. 전업주부로 있는 것은 그것은 부부가 서로 깨지겠다는 것이다. 왜? 전업주부로서 내가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게 된다면 부부 갈등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떤 일을 하라.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 일주는 전문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어떤 실력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이런 태생이라면 빨리 공부 쪽으로 아니면 다른 쪽 기술 쪽이나 아니면 어떤 어느 한 방향의 특성을 찾아서 그 분야의 최고로 만들어서 전문가로 살게 해준 것이 가장 상책이다. 이런 태생들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10중 8구 어렵게 된다. 어떤 부분에서? 결혼 부분에서.
결혼 부분에서 힘들면 다른 부분도 다 힘들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전문성을 찾아야 돼. 이렇게 있다면, 을묘가 있다면, 을묘, 묘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뭔가 손에 장비를 활용하라. 손에 장비를 갖고 해줘라. 그러니까 당연히 묘에 있으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것도 괜찮겠죠. 동영상을 해도 괜찮고, 영상 뭔가 손으로 재주를 부리는 것, 아니면 문화예술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 분야의 특성을 찾아서 한번 전문가로 하나 인퇴를 해도 괜찮다. 인퇴를 해도 괜찮고 뭔가 밖으로 많이 움직여서 하는 일도 좋고, 얘는 뭐냐? 언어를 풀어모으는 쪽으로 가게 해줘라. 신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언어, 누군가를 상대해서 언어를 풀어모으는 쪽으로 가주게 좋다. 가게 해주는 게 좋다. 임자도 뭐냐? 언어를 풀어모으는, 결국은 뭐냐? 언어, 영업이든 언어를 풀어모으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럼 뭐냐?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 어떻게 접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줘. 단, 얘는, 임자는 자영업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할 것이다. 얘는 자영업은 전혀 아니다. 노! 자영업은 전혀 관여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얘도 자영업과는 거리가 멀다. 얘 하나만 자영업과는 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간여지동을 갖고 그 중에 대표 세계 3대 주자, 을묘, 신유, 임자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냐? 여튼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찾고 절대 밖에서 왕성한 활동하고 가는 것이 가장 최상책이다. 그럴 경우에 남편도 이 사람을 따라가요. 왜? 전문가니까. 사주에서 자기 힘이 강하잖아요.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니면서 남편 보고 나를 따르라 하면 남편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서로가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아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전문가를 키워줘라. 그럴 때 아내가 오케이 하고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될 때 무조건 이 아이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또 여자도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남편이 그래 전문가고 밖에서 왕성이 워낙 잘하니까, 자기 일을 잘하니까 내가 차라리 외주를 해야겠다, 남자가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반전을 시켜줘야 한다는 걸 얘기죠. 그런데 이 일주를 그냥 네가 알아서 커봐라, 네가 알아서 커라 이렇게 하면은 이 태생은, 이 일주는 참으로 어려울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글자가 한 글자만 있게 된다면 그것만큼은 참고해라. 반드시 이렇게 있다면, 똑같은 글자가 옆에 겹쳐 있다면, 간여지동을 갖고 있으면, 그 똑같은 글자가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전문가로 키우라는 거예요. 전문가. 10년이 걸리더라도 어느 한 분야, 진짜 그 한 분야에 장인이 되게 만들어라. 그 어느 한 분야만큼은 집중적으로 이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이 안전하다. 그래야만이 가정도 가질 수 있다. 왜? 워낙 전문가로 가니까 남편이 수긍하고 따라갈 것이고 아내도 수긍하고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한번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